자, 치역이 모든 원소한테 유기돼. 야, 일단 궁금하다. 자, 첫 번째 별표. 별표? 자, 이게 치역이랑 뭐랑 같은? 공역이 같은 뭐의 개수? 함수의? 단수. 됐어. 야, 이거 진짜 이거 도망갈 수가 없다. 계속 나온다. 외우자. 외우자. 네 가지. 아니야. 세 가지. 두 가지. 왜 크게 했어요, 근데? 내 맘이야. 그것도 허락받아야 돼? 빠져가지고 말해, 진짜로. 이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치역 원소 개수가 몇 개? 두 개. 일단아, 치역 원소 몇 개? 세 개 이상. 아, 그렇지. 야, 좋은 감이고. 구라도 맞춰야 돼, 시작했다. 같이. 치역 원소 두 개, 치역 원소 세 개 이상. 됐어, 여기까지. 치역 원소 두 개 있다는 애들아, 뭐로 풀어? 여사건으로 풀자. 알겠지? 아, 여사건으로 풀어. 자, 예를 들어서 보자. 봐봐. 1, 2, 3, 4가 있어. 자, 1, 2가 있어, 이렇게. 자, 치역. 이 치역과 공격이 같다는 것은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선택을 받아야 돼, 이렇게. 알겠어? 그럼 치역은 1, 2고, 공격도 1, 2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쪽만 다 선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역은 1, 2가 되지만 치역은 몇이야? 1. 1이야. 치역은 언제나 몇 중에? 선택받은 애들이야, 치역은. 그래서 자, 가자. 여사건. 얘 몇 군데 갈 수 있어? 두 군데. 얘는? 두 군데. 얘는? 두 군데. 얘는? 얘 몇 제곱? 네 제곱. 네 제곱 중에? 마이너스 2. 왜? 1에 몰빵 2에. 그렇지. 1에 몰빵되는 거 한 개, 2에 몰빵되는 거 두 개 빼자라는 거야. 어, 몰빵. 두 개 빼자고. 따라서? 소민 따라서? 되겠지. 그래서 치역 원소를 두 개일 때는 그냥 6번으로 세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얘가 문제지. 세 개 이상. 어, 이거, 이거 어렵다고, 이게. 오, 쉣. 뭐로 세야 돼? 분할 근데 해야 된다고 해. 어쩔 수 없다. 이거 안 하면 답이 없어. 까먹었다. 분할 또 까먹었지? 네. 또 외워야 돼, 또. 마지막에 배운 거 아니에요? 분할? 아닌데요. 다시 한번 해보자. 분할 다시 한번 배워보자. 맞지? 자, 분할. 자, 분할. 다시 한번 해보자고. 자, 분할. 분할은? 이게 분할이 뭐라 그랬어? 세 글자로? 팀짜기. 이게 서로 다른 대상들 있잖아. 걔네들로 팀을 짜는 경우에서야. 그러니까 이거 안 알려주려다가 마지막에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 알려줬지? 두 번 했을걸? 아, 이거 너무 어렵던데. 근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아니, 하면 쉽다니까? 너희가 자꾸 까먹어서 그래. 이게 자주 안 나오니까 까먹어서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어. 봐봐. 예시 A, B 잡아봐. X, A, B, C, D를 A, B, C, D를 세 개 팀으로 쪼개기. 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주머니 만들려고 그랬어. A. 근데 말해봐. 얘네 네 개를 세 개 팀으로 쪼개려면은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찢어야 돼? 112. 112 잘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리기로 했어. 이렇게. 이게 팀이잖아, 이게. 이게 팀이라고. Yes. 하자, 하자, 하자. 넣자. 아, 이게 두 개 들어간대. 얘네 중. 경우에서? A, 아. 불러, 여기 들어갈 경우에서. 42. 어, 42. 그렇지, 42야, 42. 네 개 중에 여기 들어갈 두 개 뽑으면 되잖아. 맞지? 다음, 여기 들어갈 거. 21. 21, 또 여기 들어갈 거. 21. 안 되지? 여기 21 했으니까. 아, 0. 일시일. 일시일. 혹은 그냥 안 세도 된다고. Yes. 그 다음에? 더하기. 다시. 여기 들어갈 거는? 21. 근데 여기 들어갈 거는 원래 안 세도 된다고. 어차피 한 놈 나왔으니까 들어가면 된다고. 네. 근데 뭐 해야 돼? 아, 맞다. 왜? 주문 같지? 같은 것만큼 나눠주라고. 왜? 뭐가 발생해? 중복. 어, 중복 발생해. 와우. 어, 다시. 다시. 왜 중복 발생하지? 다시. 자, A, B, C, D. 자, 두 개 두 개 나눌 거야. 아, 이거 필기하지 마, 필기하지 마, 필기하지 마. 여기도 필기하지 마. 다 필기돼 있어. 다 필기돼 있어. 몇 페이지야 이거? 다 돼 있어. 어, 그냥
적어 그냥. 28페이지. 28? 어 이거 28페이지야 이거. 개념부터 28페이지니까 그냥 페이지를 적고 그냥 집중을 해야 돼. 제목만 적어도 돼. 알겠지? 색깔 펜은 제목만 적어도 되고 다 적혀 있어. 봐봐. 나눠볼게. 자 여기 들어 넣자. 몇 개? 다시? 2. 자 여기 들어갈 거는 안 써도 된다고 원래. 이씨 2. 어 어차피 그냥 이씨가 한 가지잖아 맞지? 왜? 여기 두 명 들어가면 나머지 두 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경기에서 몇 가지야 이거 그냥? 여섯 가지지? 네. 어 근데 이게 여섯 가지가 아니잖아. 2팩이랑 2팩. 어 2팩 해줘야 되지. 왜? 여기 AB, AC, AD, BC, BD, CD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네. 여섯 가지라는 건데 여기 AB 들어가면 여기 누구 들어가? CD. 어 여기는? BD. 여기? BC. 아 이거? AD. 아 이건? AC. 아 이거? AB. 어때? 뭐가 있어? 공통점. 중복. 얘랑 얘랑. 같아요. 중복. 얘랑 얘랑. 같아요. 중복. 얘랑 얘랑. 같아요. 중복. 아이고. 중을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면? 세 개 있는. 두 개씩 있지. 두 개씩. 자 정확히 말하자 이백 개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자리 바꾸는 것만큼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백 개씩 있는 거야 얘네가 자리.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 나눠주는. 어, 이백으로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거 맞지? 이백으로 나눠야 돼. 맞지? 이백 개씩이었지? 그래서 팀 짤 때 대박 팀 짤 때 같애 무조건 이백으로 나눠야 돼. 알지? 자 기억할 거 해서 이렇게 팀 짜는 거 있지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야 돼 해야 돼. 자 이제는 도망을 칠 곳이 없어. 네 바퀴 째는 거 아니야. 다 외우고 가야 돼 이제. 안 힘든 거 알아. 근데 어떻게 맞지? 안 힘든 거 알아. 자 마지막 예시야. 자 A B C D E를 세 개 팀. A B C D 세 개 팀. 세 개 팀 어떻게 쪼개야 돼? 얘 세 개 팀 어떻게 쪼갤 수 있어? 1, 2. 1, 2. 잘했어.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 2, 1로 할게. 또 있어. 3, 1. 3, 1, 1 있어. 어. 이게 그래서 얘는 케이스 불려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거밖에 없어. 네 개를 세 개 팀은 2, 1, 1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두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나눠서 해줘야 돼. 시작! 세! 몇 가지? 5C. 아, 5C 곱하기 30. 30. 나머지 건 세지 말라고. 나머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맞지? 곱하기 200. 그렇지. 200분의 1. 어, 너무 잘했어. 얘 계산하자. 15. 다음 얘는 5C3. 만 하면 된다고 원래. 왜? 나머지 두 명은 그냥 혼자 편해. 한 가지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너희들 까볼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맞지? 200분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럼 어차피 이거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없어지긴 하는데. 몇 가지야? 계산해. 10. 어, 10. 합쳐서, 합쳐서 몇 가지야? 25. 어, 25가지. 맞지?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되지? 네. 자, 다섯 개를 이제 분할하는 거.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기억나? 자 이제 마지막 동역과 취업이 같은 상황. 자 이거 다 선택받아야 되는데 다 선택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세 개의 팀으로 쪼개야 된다고. 세 개의 팀으로 쪼개야 된다고. 분할 근데 분할하는 이 다섯 개를 세 개 팀으로 쪼개는 경우에서 몇 가지였어 모두? 25가지라고 이렇게. 그럼 25라고 쓰고 하나 예시 들자고. 얘가 그러면 25라고 쓰면 이렇게 세 개 팀으로 분할이 된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다 뭐 해주면 돼? 페어. 나눠주면 된다고. 서로 다른 몇 개? 세 개. 서로 다른 자리? 세 개. 무슨 순열? 직순열. 몇 패? 3패. 3패. 그래서 150개야. 주법. 진짜 주법이야? 자기소개 아니야 진짜? 네, 자기소개했어. 어, 자기소개했지. 해야 돼 진짜. 맞지? 이거 진짜 한 걱정하지 마. 시험 전까지 다섯 번 보겠지. 제발 외워지길 기도할게. 아 어려운 거 맞아 맞지? 얼마나 어렵겠어. 나올 때마다 해야 돼 근데. 자 23번. 자 계속 시작. 자 23번. 문제가 어떻게 생겼어? 1, 2, 3, 4에 대해서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자, 하나. 항상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대응 관계 그리고 시작하기. 자, 여기에서 치역이 합이 6이래. 야, 말해봐. 치역 합이 6이 되려면은 어떻게 치역이 만들어져야 돼? 4이. 4이 너무 잘했어. 그거만 있나? 아니요. 1, 2, 3도 있지. 그렇지. 그럼 이거 세고, 그 다음에 연수가 말한, 이거 1, 2, 3도 세자. 이거 세자. 그렇지.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세면 되지. 됐지? 말해. 치역 원수 몇 개야? 두 개. 그럼 뭐 하기로 했어? 여섯 건 하기로 했잖아. 그 애들 보내고 몰빵 지우자고. 시작해. 몇 군데? 네 군데. 두 군데? 몇 군데? 두 군데. 몇 군데? 두 군데. 몇 군데? 두 군데. 이에 몇 제곱? 네 제곱. 네 제곱에서 뭐 빼? 2. 그렇지. 뭐? 몰빵. 어디 몰빵? 어디 몰빵? 2, 4. 2, 4 몰빵. 2, 4 몰빵 지우자. 그렇지. 잘 이해하자. 괜찮지? 할 수 있어. 자, 다음. 지훈아, 그 제로! 소진! 자, 하자, 이거. 자, 원수 몇 개야? 세 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할. 몇 개 팀으로 쪼개? 네. 이 네 개를 세 개 팀으로 쪼갤 거야? 네 개를 세 개 팀으로 쪼개는 거, 여기 있지? 2, 1, 1 쪼개는 거 해놨네? 몇 개였어, 이거? 여섯 개. 여섯 개라고. 여섯 개라고 써. 그래서 6 하고 이게 뭐라고? 분할. 분할 몇 개 팀으로? 세 개. 세 개 팀으로 분할 해서 그러면 이게 된다고. 이렇게 세 개 팀으로 쪼개진다. 이제 뭐 해? 더해요. 분배해야지. 분배. 자, 세 개를 세 팀에 나눠줘. 3백. 그렇지. 3백이라 쓰고 뭐라 써야 돼 밑에? 분? 분배. 네, 써보자.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더하면 이제 정답. 어렵지 맞지? 괜찮아. 한 개 넣어, 두 개 넣었어, 두 개. 두 개 넣었어. 이거 하고 싶습니까? 두 개 하고? 두 개 하고 또 줘. 네. 싫어왔어? 네. 여기가 휴양지야? 네. 그렇구나, 이게 휴양지구나. 어쩐지 항상 편해 보이더라. 세번 쉬어야 하니까. 뭔 세 번 쉬어. 응? 세 번 쉴 거면 30분 뭐하러 일찍 와. 카메라 돌려. 맞지? 너무 재밌다, 맞지? 현재 너무 재밌지? 네. 앞에 건 너무 재미없어요. 앞에 건? 어떤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잘 뒤에 거 나왔는데. 어디? 통계? 네. 통계는 너무 쉽잖아. 분산. 그립다. 통계 벌써 그리워? 전 이거 싫어요, 너무 어려워. 당연히 제일 어려운 거니까 싫지. 맞죠? 자, 행운을 빌게. 자, 넘어가자. 자, 이제 24번. 자, 24번. 두 개 남았어, 얘들아. 힘내. 두 개. 힘들다. 이게 머리를 쓰니까 힘들어. 더 힘드네요, 쌤. 더 힘든 거 아니야? 평소에는 그냥 아는 거 했잖아요. 그렇지. 이건 너무 처음 보는 유형인데. 처음 보는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창의력. 많이 응용된. 네, 창의력을 많이 유발하는. 아,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행운을 빌게. 예스. 자, 24번 갈게. 자.